오늘은 카클산 명성산 백패킹입니다. 오, 안내도가 있네요. 어디로 가야 되지? 현이치 여기 있다. 여기서 카클산 가서 명성산으로. 뭐야? 화단에 있네. 영화 저수지 그 유명한 카클산 포인트에서 이렇게 보는 거. 오늘은 가을 하면 출발하게 되는 그곳, 억사가 유난히 이쁜 그곳, 카클산 명성산 연계 백패킹 산행입니다. 모 동호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. 오늘은 신나게 산도 타고 동호회에서 어떻게 백패킹을 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. 그럼 몸 풀고 출발 한번 해볼까요? 다섯치 Let's get it! 3km 치고 3km인데 1시간 반이면 각 쉬운 거 아니야? 노란색이야, 노란색. 아, 노란색? 초반 카클산까지는 약 3km 정도 됩니다. 뭐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정없이 어려운 게 산이라. 근데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. 경사가 있어서 그런지 또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그렇게 물도 많이 먹게 되고 좀 힘든 산행이었던 것 같아요. 카클산까지 난 코스. 여기가 난 코스입니다. 밧줄 잡고 올라가야 돼. 우와! 보이시나요? 등산로가 먼지가 많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. 목이 좀 칼칼하겠죠? 식수 많이 챙겨서 가시는 게 산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맞아. 이제부터 능선 시작인 건가? 좋구만. 요즘 밀고 있는 이경영 성대모사입니다. 그렇게 똑같대. 이 철조망을 통과하면 넓은 첫 번째 박지 포인트가 나옵니다. 영화 저수지가 보이는 그곳. 제가 자주 보는 백패킹 채널이 있는데 그분도 여길 다녀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수경하는 흔적이 있어요. 봉사한 사람들이. 이 철조망은 군사시설이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멧돼지가 민가를 내려와 전염병을 옮긴다고 해서 설치해놓은 겁니다. 근데 끝부분이 좀 날카로워 다칠 수 있겠더라고요. 등산하실 때 완전히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어메! 어, 저기 명성산 올라가는 능선이야? 어, 괜찮네. 저기만 올라가면 괜찮게 쭉 올라가네. 맞아. 우와. 어쩌다가. 아, 철조망 아쉽네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나 보구나. 가을철에는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많죠. 이 낙엽 밑에 뱀등, 거기 바짝으로 뱀등이 많고 많을 수도 있고, 이제 가을에서 초겨울 넘어가는데 추우면 나무 낙엽 밑에 빙판이 있을 수 있어요. 항상 조심해서 산행에 유의하셔야 됩니다. 유의하셔야 됩니다. 이거 이거 자꾸 말이 산 나오는구만. 아, 고쳐야겠다. 오, 산악회. 산악회 안 좋은 점이죠. 길 알려준다고 휴지 이렇게 버리고 가는데 마지막 사람이 수복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가버리죠.
위해서. 아, 내려올 때?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느라고. 무섭더라고. 정희야, 천마산 생각나지 않냐? 완전 생각났어. 나 여기 오면서 그 산인가? 낙엽? 그때랑 비슷하지? 낙엽? 이 길도 오. 비슷해. 근데 그때 질렸는데 이 길에 이게 또 만났네 여기서. 진짜 힘들었지. 양사해. 안녕. 망할 낙엽들. 그때 천마산 타고 3명인가 그 뒤로 안 나오잖아. 천마산 백패킹 갔었어? 몇 개 산 있었는데 천마산, 철마산, 죽음산인데요. 아. 죽음산까지 못 갔어요 우리가. 철마산 넘어서 어디 조금 더 갔는데 수동계곡으로 내려왔지. 아, 죽음산 거기도 빡세 빡세. 거기도 다 이런 가파른 곳 같고. 천마, 철마, 네마에서 내려왔어. 어 맞아 네마. 여기 한복점이잖아. 한복점. 그래갖고 여기 그냥 광덕, 아까 광덕산 있던 조인철이라는 분도 있잖아. 네. 여기서부터 갖고 쭉 광덕포를 시작해갖고. 여기서 그럼 도깨산은 안 보이는 거죠? 도깨산은 다 보였고. 군산동 이쪽이라면 여기가 도마치봉, 도마봉. 너무 좋다. 다 치고 누웠지요. 오늘의 베이스 캠프입니다. 텐트를 얼른 치고 누웠더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. 이게 백패킹의 참 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이게 뭐라고? 힐레벨트. 리약. 오. 짱. 여기서 밥 해 먹어도 되겠네. 여기도 한 4명 앉겠는데? 4명이요? 아, 한 명도 안 앉겠는데? 오, 2층인데 3층을 좀 넘는다고? 아, 가볍네, 진짜. 캠핑 더 가서 써도 좋겠다. 응. 이거 봐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거 조이고 패킹 그거 해야지. 쫙 조이고. 아, 끝까지 쪼여야 돼. 그만 좀 가르쳐. 감사합니다, 야지. 그만 좀 가르쳐. 귀여워. 뭐 사고 싶다. 힐베디아, 피엘라벤 아비스코 앤드로스 3, 랩, 블랙 다이아몬드 아하니, 백컨트리 제너드, 그리고 제로그램. 이건 뭐 캠핑표 안 가도 되겠네요. 좋은 텐트 많이 구경하고 이 밤을 지냈습니다. 2일차 밤입니다. 원래는 삼각공에서 자려고 했는데 뭐 지금 시즌이 명성상 갈 때밖에는 백패킹 시즌이죠.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많아서 그냥 그쪽 자고 지금 명성산으로 하나가 없어요. 야, 여기 강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. 너무 좋네. 아이, 힐링하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. 일행들과 헤어지고 저는 명성산을 향했습니다. 야, 여기다 텐트 하나 쳐도 되겠다. 솔캠프 할 텐데 너무 좋은데 뷰포인트가 기가 막힙니다. 저 각글산 보이고. 명성산 각글산 동조하실 분들은 여기 포인트 추천합니다잉.
명성산은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. 언제나도 좋은 게 산인 것 같네요. 명성산 억새바로 가고 싶었지만 동료들이 기다리기에 바로 시당계곡지로 하산했습니다. 가클 명성을 준비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즐겁고 안전한 백패킹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저 계곡물 마시고 싶네. 와. 시원해.